잘리니까 날을 많이 해놨구나. 오해날 유리각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자르면 다섯 번이 다섯 번 남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아이디어네. 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좋은의 아이디어. 진짜 괜찮다. 라면 끓여 먹을 때 여러분 할 필요 없이 그 위에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시중에 팔아요? 네, 팔아요. 시중에 팔아 이거. 이거는 뭘까? 컵. 이거는 그냥 컵인데.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아, 쏘네. 비율을 써놨어. 야. 비율을 써놨어. 아니 이거 금방 그은 것도 아이디어. 아니 이거는 아이디어다. 여기가 황금 비율이에요. 사실 이거는 별 이거는 이런 거 쓰면 안 돼. 이거는 쑥쑥 따라가지고 쑥 해서 이거 언제 이거 이렇게 그럼. 이게 아니야 이거는 남자답게 이렇게. 이 단은 고기 장사를 하시는 어떤 청년이 개발을 하셨대요. 아, 청년이. 아. 네. 키로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그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말아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좀 쉽게 배율을 맞춰서 맛있게 술을 드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개발하신 거죠. 오늘은 기절 만취주의고. 네. 너무 귀여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저렇게 못했던 거죠. 재밌잖아. 이만큼 다르고. 재밌죠. 네. 근데 이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을까. 몸은 조금 안 좋으셨을 것 같아. 이거 알아. 어머님들 앉아서. 효도의자라고 부르는. 효도의자, 효도의자. 어머님들 허리 아프니까 걸레질 할 때. 그렇지, 그렇지. 저거야? 네. 네, 이렇게 딱. 걸레질. 형, 형님, 걸레질. 청소를 하시죠? 네, 들어가서. 아니, 형, 그렇게 되시지 말고. 야, 윤수가. 아, 형님, 아유. 맞아, 맞아. 아유, 형님, 이제는 저 들어가시라니까요. 저거 나오세요. 날씨도 추운데, 형님. 좋은 생각만 하고 사세요, 좋은 아버님 생각만. 아버님 좀 나오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그래도 술 좀 그만두시라니까. 대단한 분이 발명을 하신 게 아니라 경기도에 사시는 한 주부가 발명을 하셨어요. 아, 주부가 자기 생활에 필요한 발명을 하셨는데 그 상품으로 출원이 돼서 100만 개 이상 판매가 됐어요. 100만 개가 판매 100만 개. 와, 100만 개. 근데 이런 게 진짜 별거 아닌데요. 그렇지. 정말. 그냥 거 아니야. 그냥 의자에 바퀴 붙인 건데. 네. 다음 단계 갑시다. 아! 야! 야, 이거 아니죠?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알죠? 이게 뜨니까, 이 김치.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한석이 하는 거 아니에요? 김한석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뭔지 아시죠? 추측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먹는 게 아니냐? 뭐야, 이게? 얘가 더 빨리 가열시켜주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컵라면을 3-4분 정도 해야지. 딱 맛있는 면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딴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길거나 시간을 신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저하이를 저렇게 묻혀놓으면 알맞은 시간이 되면 3-4분 지나면 저하이 손이 하얗게 변해요. 내가 그래? 얘 손이 하얗게 변한다고? 아, 해보자, 해보자. 이거 익숙한 라면이다. 이게 그럼 잔 좋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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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돼요? 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아, 됐어. 된 건가? 야, 오케이. 오, 하얘졌어. 하얘졌어. 이런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잘 익었어. 야. 저 파 넣어서 먹어라. 발명한 거 넣어서 먹어. 야. 왜 이 오늘 오프닝의 승자는 경경님 같아, 개인적으로. 가자, 빨리, 발명하러. 아, 다! 어, 뭐야? 사과 깎는 거! 다 깎는 거! 어디? 이게? 아! 우와, 이거 신기하다. 우와! 우와! 이야, 이거 신기하네. 어머. 야, 뭐야! 너 달인이구나! 아니, 아니, 이거 말해, 여자분들. 야. 어디 가면 상악 못 깎는다고 욕먹거든. 이거 아무 욕먹을 필요 없네. 내가 상악을. 야. 기가 막히네. 신기하네, 저거. 5초 만에. 스티브 잡석입니다. 야, 희한하네.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정말 엄청난 발명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 저작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겁니다. 남자의 자격 아니죠. 이경주 씨 저작권이요.